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섹터는 비만 치료 관련된 새로운 변화들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부 노르웨이 해외 제약사에서는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흥행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 도입도 예고가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약을 투여받고 한 달 만에 15kg가 감량되면서 조금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중 감량의 효과를 높인 주사제로 주 1회에 한 번만 투여를 하게 된다면 체중이 빠지는 거고요. 이 중에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올해 국내 허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것들이 당뇨관리제를 기반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약품들인데 그 기전에서 사이드 이펙트로 비만 치료제까지도 발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릴리의 마운자로 또한 미국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로 도입이 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은 점점 더 조 단위에서 10조 단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케어젠이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은 기본적으로 현재는 지금 당뇨관리 건강보조제인 후보지스테롤의 판매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주잔고가 1조 4천억 원 정도로 되면서 약 7개 국가에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고 중국에서는 지난주에 티몰에 인터넷 사이트인 티몰에 입점을 하면서 런칭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중동, 러시아 쪽 등 여러 국가의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을 타겟으로 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프로지스테롤 또한 추가적인 사이드 이펙트로 당뇨 관리가 했던 것들이 체중 감량 효과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비슷하게 당뇨 관리, 건강기능식품에서 비만치료제까지도 타겟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속해서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환방병성 관련해서도 점화력 형태로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어서 한 가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케어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존 당뇨 관리제에 이어서 비만 치료제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